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여러분,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구동사 중에 count on 들어본 적 있나요? count의 뜻은 세다, on의 뜻은 위에, 위에 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구동사 같이 정복해 볼 건데, 오늘의 대화 장면 보면서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Do you need any help moving into the new office? Yes, but I feel bad for asking. You're always so busy. That's okay. You can always count on me. I can count like 1, 2, 3. Count on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You can always count on me. 나에게 count on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count의 기본적인 뜻은 수를 세다, 계산하다예요. 그래서 count from 1 to 10 이라고 하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10까지 세야 하고요. 그리고 계산에 넣다, 포함시키다 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포함시킨다는 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뜻까지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때 count 다음에 on을 쓰면 on이 어느 쪽으로 붙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찰싹 붙어서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뜻까지 파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count on의 뜻은 기대하다, 기대다,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대화에서 you can always count on me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count on 앞에 you can을 잘 쓰는데요. you can always, 너는 항상 해도 돼. count on me, 나에게 딱 붙어서 완전히 의지해도 돼, 믿어도 돼, 기대도 돼 이런 뜻이고요. 만약 난 항상 널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땐 주어만 바꿔서 I can always count on you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배운 문장이 나오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재치가 있는 게 앞에 You can count on me, 이건 날 믿어도 돼 라는 뜻인데 여기에 count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련을 시켜서 진짜로 숫자를 세는 1, 2, 3, 셋을 세면 I'll be there, 내가 거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you'll be there. 아까는 너가 나에게 기대도 되었었고 지금은 나도 알아, 내가 필요할 때 너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 숫자를 넷, 셋, 둘 이렇게 세면 너도 거기에 있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그래서 우린 친구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노래 가사 딱 보니까 You can count on me, I can count on you 이 느낌 잘 느껴지고 또 나도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 count on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으니까 대화 장면 한 번 더 볼까요? Do you need any help moving into the new office? Yes, but I feel bad for asking. You are always so busy. That's okay. You can always count on me. Oh, that's so sweet. Thank you. 네, 오늘은 구동사 count on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 구동사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구동사를 총정리한 영단어 올인원 수업이 estelenglish.com 홈페이지 제 온라인 강의에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